손싸개하고 발싸개를 만들 건데요. 이거는 숙면 무형광 원단이고요. 고무줄이 필요하고 핀. 그리고 이 두 개는 발싸개 패턴이고요. 이거는 손싸개 패턴입니다. 이 창구멍을 빼고 가장자리를 박을 거예요. 이렇게 고무줄을 넣었으면 이걸 이렇게 뒤집어요. 여기 끝부분, 고무줄 밑부분. 여기가 통로가 들어갈 자리까지 여기가 4cm예요. 이 통로 박을 자리까지 여기부터 박을 손바느질 할 거예요. 여기 4cm. 이 옆도 이하랑 똑같이 창구멍 없이 여기도 가장자리를 손바느질 해줄 거예요. 고무줄 들어갈 통로를 만들 건데요. 이렇게도 접고, 이렇게도 접어서, 핀.
그냥 속에다 해서 매듭이 안 보이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손바느질 하겠습니다. 구멍을 좀 막고 네, 방싹이 밑바닥에 연결할 건데요. 여기 접어서 2등분 선하고 이 선하고 맞아야 되니까 핀을 좀 꽂아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또 통선으로 박을 겁니다.